네,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 여기저기서 난리네요, 난리.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니, 미국은요, 소장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끼를 재발등을 찍고 있다. 멕시코 자체가 자기 기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공장도 오고 뭐도 하고 오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나라인데, 특히 미국 기업들이 많이 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관세를 매겨버리면 이거 누가 지금 해를 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 첫 질문이 그쪽 부분으로 좀 말씀 좀 트럼프 드려보려고. 대통령이 멕시코 건드린 거. 네. 왜 건드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지난 5월 5일 날그 중국 2천억 달러 관세 올리고 3,250억 달러 남은 것도 관세 때릴게 하는 그걸 갖다가 갑분싸라고 제가 표현했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이번엔 뜬금포예요. 그럼 맞아. 뜬금포. 표현 너무 멋지시다. 뜬금포예요. 예. 왜 갑자기 멕시코? 뜬금없이 왜 멕시코를 그러지? 그리고 이유도 딴게 아니고, 이 국경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불법 이민자가 자꾸 넘어와서 그 얘기죠. 아닌 게 아니라 멕시코 거기서 왜 나프타 했다가 요즘은 USMCA 그 그걸 약자가 바꿨죠. 예. 저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웃음카 해버리는데 괜찮네. 예. 지금 그걸 갖다가 비준하기도 전에 어느 정도 타결 직전에 지금 멕시코를 이제 쥐박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이제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다면은, 더군다나 멕시코 수출 전체 한 80%가 통계상으로 다 미국으로 건너가고, GM 주가가 확 빠졌던 게, 그렇죠. GM 공장이 미국에 있는 거기 거예요. 있죠. 뭐, 도요타도 마찬가지, 우리 기아도, 뭐, 이런 식인데, 아, 이 기사 한번 보시죠. CNBC 기사. 이게 좀 찝찝합니다. 이 제목 이래요. 사람들은 종종 트럼프의 위협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의 트랙 레코드가 지금까지 결과가 말이에요. 꼭 말대로 되더란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좀 공감을 하는데, 공약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는 것 같아서. 예, 좀 황당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뭐 1조 달러어치의 뭐 인프라 투자, 그게 지금은 규모가 2조 달러까지도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하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하고 만날 때 컵라면 끓이는 시간도 같이 공유 안 했다. 뭐 이런 식인데, 이뭐 관세야 저이이 내용은 보셨을 테고, 일단 5% 때리고, 그죠? 5%를 때리는데 언제까지 그런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계속 인크리스란 얘기했죠. 5%에 10%뭐 올릴 15% 해서 것이다. 25%까지도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의 지금 이게 뭐냐면, 비경제적인 부분을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 지금 풀려고 하는 게, 이게 어이가 없다고 이게 지금 의의가 얘기해요. 없는 거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 이걸 거예요. 직장 살 때부터. 그럴까요? 직장 사니까 너무 좀 폄하하는 듯한 진짜. 표현인가요? 저는 표현을 바꿔요. 부동산 재벌이었잖아요. 근데 뭐 재벌. 그 말이 그말 아닌가요, 사실? 집을 장사한다는 게뭐 서로 낮잡아 보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쵸,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해온 진짜. 그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특히 우리 시장이 재밌죠. 다우가 350포인트 가까이 빠진 주말에, 그 다음날 다우는 이 뉴스에 충격을 받았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도 다들 마찬가지죠. 특히 니케이가 안 좋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조금 의연한 척했습니다만 지금 자꾸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데, 우리는 강해요. 상대적으로 이게 상당히 괜찮은. 놀라운 현상인데, 그럼 뭘 믿고? 첫째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믿고, 그쵸. 그래서 일단 지수 땡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안 먹여주는 거. 요렇게 바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야. 지금까지 시장 흐름이 이랬으니까 해서 하방 베팅하는 세력들을 안 먹여주는 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지난 5월 29일 날 나왔던 뉴스죠. 이 뮬러가 아마 특검팀 이제 완전히 해체하면서 쫑파티 비슷하게 회견을 했어요. 네. 그때 뭐라 했나 하면은 참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만 있었더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랬다고 얘기했을 거다 이 말. 이 표현. 그죠? 애매하다. 뮬러 이 얘기 나왔을 때 네. 되게 애매하다 진짜. 네. 트럼프가 죄가 없었으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했을 거다. 네. 그 얘기죠. 아래쪽엔 또 이렇게 해놨어요. 네. 우리는 결정 안 했다. 트럼프가 committed crime.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결정 안 했다. 저 얘기는 이제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얘기죠. 우리 손은 떠났고 알아서 해라. 이때 이것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은 일시적이긴 했습니다만 러시아 루블 환율이 확 뛰어버렸습니다. 러시아로 유탄 불똥이 튀나 해가지고 또 국회 쪽으로 예, 가서 예, 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잠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네. 앞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도 하시고 드라마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촌스럽고 아주 저급한 발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끔씩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갈 무렵에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장인쯤 되는 사람이 걱정 마. 한 내일쯤 터질 거야 연예인. 뭐 이런 것처럼. 네, 다른 데로 눈 돌리기. 네. 이 뮬러가 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멕시코를 때리고 인도한테 대해서 무슨 뭐 특별 조치는 해제한다. 거기서 이제 뺀다. 즉 인도가 이때까지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없이 했는데 그 혜택 못 주겠다 했는 거는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지난 3월에 이미 미국 상무부가 얘기를 했고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래가지고 멕시코가 수그리고 들어오면은 네, 네. 뭐 또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딴 데로 눈 돌리기를 한번 네. 해본 건 아니냐. 중국 네. 지금 이제 기리할 때는 너무 티격태격한데 트럼프로서는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네. 야, 옆에서 야, 왜 말로 해? 주먹 놔두고 이러면 서운해 막 좀 초조해지죠. 네.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거 때려야 진짜 주먹, 되나 이거. 좀 네. 말리지 마봐. 말리지 마봐 이러면서 살짝 나도 봐 이러면 아, 지금 중국과 미국 우리가 그런 상황이니까 초조해졌다는 트럼프 대통령 그쪽. 아, 티격태격 지금 막 날선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죽여봐 이래다가 먼저 쳐봐 이래 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다음 주제긴 한데 뭐 네가 말로 하자면 나도 말로 할게. 여기까지 온 거.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네.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약간 좀 수그러드는 모습인데 아, 오히려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도 오히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뉴스의 흐름을 보시면 네. 지금부터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실 뉴스의 흐름을 보면 그야말로 강대강입니다. 궁금합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 같은데 한번 뉴스 흐름을 한번 보시죠. 네. 네. 자, 우선 지난 29일 날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쯤이었나요? 수요일쯤이었나? 29일이면 네. 이제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인민일보의 사설에서 말이죠. 이 표현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간자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대충 두드려 보니까 물 위 언지 불려네요. 말하지 마라. 뭐 말하지 마라. 뭐 아. 미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지 마라. 우리 이미 경고했다.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하지 마라. 이거가 굉장히 또 헤드라인에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던 네, 뉴스죠. 네. 이거 이제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되네요. Don't say we didn't warn you. 우리 너한테 경고 안 했다고 말하지 마. 이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인데 국내 조선일보는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중국이 과거 역사적으로 전쟁 직전에 딱 세 번을 썼답니다. 최후 통첩. 이게 62년도에 인민일보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사설 안에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한 달 있다가 중국 인도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실제 군대 동원했죠. 그 다음에 78년 12월 달에도 우리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제목의 사설 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달 있다가 중국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요. 뭐 큰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인민일보는 아니지만 신화통신이 여기도 관영이죠.
중소국경분쟁이 있을 때 67년에도 똑같은 이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이거 보니까 마치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여기 이제 CNBC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 죄송한 말씀 많이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뒤끝 대단하죠. 네. 아, 이분도 뒤끝 대단한데 이분도 관상법원은 뒤끝 대단하겠죠. 트럼프 관상이요.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바로 예, 즉각적인 예. 반응이 우리도 예상할 정도의 뒤끝이라면 네, 네. 이 표정이나 이 얼굴은 이 뒤끝 오래갈 뒤끝이죠. 그쵸, 예. 무서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뒤끝이네요. 예. 뭔가 각오한 듯한 표정이네요. 네, 네. 예. 그 다음날 30일 날 미국의 이제 환율 보고서에 대해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 아니라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니냐. 국제사회도 그렇게 인식한다.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마라. 그리고 이 표현. 특정 국가의 환율 조작 여부는 미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너가 뭔데 이거죠. 여러 세다, 다자기구가 네. 각국 환율에 대해 권위 있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뭐 흔들림 없이 시장 개혁해 나가고 통화바스켓 제도 참고해서 변동환율 조정하고 위안화 환율 합리적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오케이. 원래 말은 안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해왔지만 말은 이렇게 해왔는 게 없는 건데 이제 말로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죠. 어제 나왔던 게 아침에 자 이제 여기서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왼쪽이 신문 판공실 부주임. 여기 오른쪽 이 사람이 조금 확대된 사진이죠. 상무부 부부장 겸 이 국제무역협상 지금 미국하고 협상에서 부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 무역협상 백서라고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인은 미국한테 있다. 그걸 비타민 파트너들하고 갈등 유발한다. 파트너와가 아니고 파트너들과 뭐 말 되네요. 네. 멕시코도 막 건드리고 그래서 평등, 상호 이익,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 자기들이 좀 불리하긴 불리한가 봅니다. 불리하니까 평등 찾고 네. 상호 이익 찾고 진정성 찾는 거죠. 자기들이 조금 유리하거나 자기네들이 이거 칼자루를 잡았다 싶을 때는 평등 없죠? 상호 이익 없죠? 그런 중국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 대해서는 CNBC도 이런 식으로 미국이 백트랙 철회했다. 중국은 그렇게 공식적인 다큐멘터리를 발행했다는 거죠. 미국을. 그 다음에 블룸버그 기사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이나는 중국은 지금 리스펙트, 존경을 서로 상호 존중하다가 요구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무역 협상이 이렇게 삐그덕거린 것에 대해서 미국을 탓하는데 요 소제목 중에는 요게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로 인한 고통이 결국 중국에서 이렇게 왜 이런 거 공공 같은 거 벽에다가 탁 때리면 튕겨 나오죠. 네네네. 총알도 어떨 때 뭐 막 탁 튕겨 나와서 유탄을 맞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표현을 쓰네 영어를 리코첫 해가지고 이게 글로벌 경제로까지도 파편이 튈 수도 있다. 유탄이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무역 협상했고 그 다음에 어제 그것도 있었죠. 소위 말하는 샹그릴라 대화. 이제 아시아 국가안보 대회죠. 여기에 이제 미국 국방장관 대회 아직까지 의회 인준을 못 받았나 봅니다. 조금 지난번 장관 매티스였나요? 매티스 다음에 또 누구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조금 더 눈매가 매서운 사람인데 중국 보고 다른 나라 주권 침해하는 행위 중단해라. 충돌을 바라지는 않지만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억지력이라고 알고 있다. 화웨이도 언급합니다. 중국 정부하고 너무 가깝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과 지적재산 절도를 우리 미국은 우려한다 했고 먼저 중국 쪽은 예, 선방을 날렸어요. 선방. 그다음에 중국 국방부장이 중국은 대만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향한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대만과 남중국해입니다. 여기 지금 뭐 항공만 막 가 있죠. 네. 에이브람 링컨호가 뭐 가 있고 훈련도 한다고 그러는데 감히 누구라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 한다면 중국군은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물으니까 그들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싸울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네. 지금 흐름을 보니까 얘들 완전히 진짜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냐? 한번 하겠네. 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강대강으로 더 세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사실 우리 국가였잖아요. 우리 군대, 선생님. 우리 시장은 네. 지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혼자 날아가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시장 어려운 겁니다. 환율도 지금 보시면 오늘 이번에 봤더니 117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잠시 80원 밑으로 내려왔죠. 예, 여기에 롱스탑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롱스탑이요? 아. 결국 여기에서 달러 매수 포지션 투기적으로 들고 있던 거 결국 96원까지 갔던 환율이 네네. 지금 이제 80원도 깨지고 하려니까 이제 결국 못 견디고 일단 줄이는 거죠. 로스코스로 그냥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위안화랑 우리가 연동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강경하게 중국이 나오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느냐의 부분이죠.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뉴스의 흐름을 보면 갈수록 더 어르렁거리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시장이 그러면 이 정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네네.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그걸 보는 거죠. 결국 이렇게 바둑으로 치면은 꼭 대마가 어느 쪽이 죽고 곧 돌을 던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뭔가 사석 작전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또 길게 계획까지 가야 되는 그 흐름을 뭐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네. 시장은 긴가민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면 저 인간 미쳤나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차게는 내 물 건너가는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진정 차기를 노린 행보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여기서 계산기 잘 두드려야 됩니다. 약간 이제 자신의 표밭 그리고 나의 이런 행동으로 나를 지지해 줄 거야 하고 믿고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장은 그것까지도 감안하는 것 같고요. 지금 달러 말씀하셨는데 바로 보죠. 시간도 그거 하니까. 네. 우선 고비예요. 여기서 달러가 더 강으로 가느냐 마느냐 고비고 우선 살피실 것은 오늘, 아 내일입니다. 내일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연준이 컨퍼런스를 가져요. 미리 오래전부터 예고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길게 내다보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 그래서 파월 회장이 입을 쳐다보고 있고 목요일날 20위 통화정책 회의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쉽게 승부가 나기 어렵죠. 네. 자칫 여기서 달러가 약세로 돌만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로 달러도 보시다시피 지금 한 이틀 끝부분 보시면은 살짝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에 다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달러 강, 지금 달러 매수 포지션, 어느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매수 포지션 들고 있는 세력들이 조금 살떨리는 시점이에요. 달러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 쭉 부러졌죠. 지금 이거는 그게 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공격이 큰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엔화도 나름대로 달러 인덱스에 비중을 있으니까 달러의 약세를 갖다가 유발하는데 이게 네네, 지금 네네. 이게 지금 그러면 위험 자산이 무너져서 이런 상황인가 아니면 달러 약세인가가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달러 약세로 나타나는 달러엔 하락이라면 이거는 증시로서는 차라리 반가운데 이게 10월달에도 그랬고 12월달에도 그랬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늘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장 빠질 때 주식 빠질 때 이렇게 엔화 강세의 네. 흐름의 연장이라면 이것도 찝찝하고 니케이도 지금 여기 굉장히 조심스럽죠. 22,260원 라운드 여기서 지지되느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달러원 보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이죠. 여기 정확하게 북트랩이 한번 나왔네요. 즉 황소들 잡아먹는 위로 간다 쪽으로 계속 흥분한 세력들 한번 잡아먹는 불트랩이 나왔고 기술적으로 21선 깨고 내려오죠. 자 여기서 자 오늘 80분도 잠시 깨졌습니다. 일단 장은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정이 왔으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짚어봐야죠. 네네. 1172원. 72원도 못 버틴다? 65원. 그냥 푹푹 떨어지네. 65원도 네. 아니다? 정말 이번 랠리의 맥시로 조정을 받는다. 61.8% 1157원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피보나치를 끊고 보니까 아하 이번에 단기 고점을 찍긴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되는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확신을 주는 시그널인데요. 하필이면 이 61.8%가 왜 요 갭이냐 말이죠. 갭 상단이냐 말이죠. 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번에 돌아서는 게 아직 더 남았는데 돌아섰다기보다는 돌아설 만한 시점에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키 핵심은 뭐냐. 이거는 앞으로 6월뿐만 아니고 올 하반기 내내 염두에 두셔야 될 비유인데요.
이때 발생했던 GDP 1분기 GDP 마이너스 0.3% 발표됐던 그날 4월 3일이었나? 네네. 그때 이 생겼던 이 갭을 갖다가 이번 이렇게 조정 가운데 향후 2, 3, 1, 2개월 내에 못 채우면은 이 밑으로 못 흘러내린다면은 아직까지 환율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는 맞다.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아직까지 경제 위기가 아니다. 경제 위기론에 동의할 수 없다. 급상승에 요걸 밑으로 떨어뜨리냐 위로 올라가니 그 얘기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부분에 예. 대한 견해가 예.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전망까지 쭉 어떻게 갈 건지 네.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의료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KBS에 나오셨죠. 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대충 얘기는 이렇습니다. 경제 상황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다.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질 것 같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정년 한번 연장해보겠다. 화폐단위 리디노미네이션 정부 계획은 없다. 정부 계획은 없으면 하는 계획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 요 부분은 제가 시간도 없고 조금 저의 능력 밖이라서 내일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마케이저 시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 환율과 관련된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아니 경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 홍남기 부총리의 경제부총리의 경기 진단에 네네. 대해서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나 내일 나오실 또 이종호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 참이고요. 네. 장은 이렇게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의 와중이에요. 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실제 이때 하락을 유발했던 것은 5월 1일입니다. FMC였어요. 인플레가 낮은 것은 일시적이다. 즉 우리 금리 인하도 그렇게 안 서두르겠다 했던 파월 의장의 FMC 이후로 흘러내렸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 트위트도 있었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조정이다. 그래서 2720 뭐 아니면 2650 S&P 500 같은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남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다. 네. 독특한 시장이다. 독특한 시장이다. 그래서 2050 밑으로 가면은 사고 싶다 했던 그 이정호 전 센터장님을 내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그려보셨나 한번 듣고 싶고 한데 글쎄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비유로는 21선이 내리꽂고 있는데요. 이 21선이 내리꽂고 있는데 이 5일선과 21선이 부딪혔을 때 거기서 주춤한 거리고 그냥 바로 올라가면. 쭉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 시장은 우리 시장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힘이 있는 거고 거기서 부딪힌다면 지금 요거는 조금 약간 노이즈성에 그리고 너무나 싸다는 느낌에서 오는 기술적 반등 뭐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고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이벤트와 지표가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좀 중요해지는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그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보시면서 시장을 점검을 하셔야겠네요. 네.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번 주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은 모르겠는데 네. 이번 주가 이번 6월이 아니고 2019년 하반기를 갖다가 큰 방향성을 정할 주요 관계자들의 멘트나 지표가 나오는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는 꼼꼼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경기와 관련된 부분 네. 잘 말씀을 해주세요. 내일 예. 두 분 저도 기대됩니다. 네. 네. 저도 그리고 명성의 것도 같이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